어린 시절 어떤 대상을 동경하거나 푹 빠져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책에서 나오는 이 신화 속 등장인물이라든지 집 앞에 피어있던 능소화 같은 것들이요. 혹은 의식 속 그것들이 성인이 된 지금 떠올렸을 때 환상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있나요? 작가의 작품 속 공간은 의지적으로 행복과 만족감을 채워넣는 유토피아입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고통과 두려움의 상태를 가공하여 만들어낸 이미지들은요, 스스로의 공간에서 바로 작가가 좋아할 만한 형태로 치환되어서 산적해 가고 있습니다. 작가 본인은 오랫동안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도상들에 매료되었고, 바로 이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몸이 약했던 작가는요, 책 속 여러 신화 이야기에 푹 빠져서 작업에 큰 동경을 심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러한 모티브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설화 중 기다림을 딛고 환생한 백일홍이 이 작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동시에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아끼고 늘 가꾸셨던 꽃이라 이 백일홍이라는 꽃이 굉장히 친숙하게 각인되어서 작업의 큰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작가는 현실의 변화와 두려움, 욕망, 그리고 관계에 의한 좌절감 등 이 현대인이 느끼는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 따른 고통의 개인의 경험과 맞물려서 일종의 대상을 상징적이고 좀 더 환상적인 형태로 치환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공간에 배치해서 정원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작가는 이 정원은 나에게 완벽한 요새이며 통제되는 세계이고 고통을 희생시키고 또 다른 형태로 환생시키는 일종의 낙원과도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낙원에 완성된 청사진을 기대하며 희망차게 요새를 짓고 현실의 위협에 대해 일상적이고 또 작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